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그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. 일단 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두 가지 이제 뽑았는데 FOMC 회의록 발표와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좀 한번 체크해 볼까 합니다. 물론 오늘 이제 뭐 한국의 이제 6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도 있고 미국의 ISM 뭐 PMI 제조 지수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치가 좀 가능하고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FOMC랑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FOMC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위원회 다수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서 일단은 뭐 7월 달 금리 인상이 좀 기정 사실화 되는 것 같고 이후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연내 이제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된 힌트가 좀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일단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시간으로는 6일 날 좀 발표가 되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일단은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98% 가까이 감소하는 그런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일정의 시장부에서 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컨퍼스콜이나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감산에 관련된 힌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. 이것이 향후 주가 움직임에 일단은 좀 돌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실질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메모리 바닥론과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증시의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실적 시즌에 좀 들어섰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들로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이번 주 공개되는 FOMC 회의록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주목하고 계신데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은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반도체를 대신할 실적 주로 이제 자동차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실적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현대차, 기아가 상당히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데요.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6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신차 EV9에 대한 모멘텀 등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. 실적과 모멘텀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올해 매출은 98조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14%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OP 마진은 지금 11.7%로 일단 약 11.5조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 맞물려서 기대 배당 수익률도 5.8%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강점을 좀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. 향후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이 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.8% 이상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같습니다.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이 3.8배, 4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는 저평가 국면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주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은 일정 부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낮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지난주에 기관이 42만 주, 외국인이 약 144만 주 정도를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쪽 모두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측면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과 실적이 있어서 상당히 좀 두드러진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좀 상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기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
네, 오늘 기아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.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,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